꺼졌어요. 갑자기 방송이 갑자기 또 이상하다길래 자기 혼자 꺼지네요. 이제는 안 그러죠. 불안정하다 해서 말도 안 했어요. 멈춰있길래 휴대폰 보니까. 근데 지금 다행히 잘 되니까. 목이 너무 많아. 저녁 뭐 먹을까요, 저? 밥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뭐 드셨어요? 뭘 먹어야 될까? 들고 있는 거 큐 핸드폰이야? 네, 제 거죠. 근데 여러분, 아, 닭갈비, 아구찜. 맛있겠다. 서브웨이도 맛있죠. 오늘 점심 첫 끼는 고기였어요. 한 2시쯤에 그때 고기여서 고기는 먹었으니까. 근데 제가 요즘 밥을 잘못 먹어갖고 밥을 먹고 싶어요. 미역국도 맛있겠다. 닭갈비는 최근에 선우랑 같이 먹었었어요. 스케줄 산후 뜨고 나서 중간에 시간이 있어서 선우랑 닭갈비 먹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스케줄 갔죠. 국밥도 맛있겠다. 낙곱새 맛있겠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거 먹어야 될지 정해보세요. 김치찜, 김치찜도 맛있죠. 육아해주는 것도 먹고 싶긴 하다. 집밥. 해장국 맛있죠. 시금치 먹어. 시금치 맛있어요. 저 시금치 좋아하는데. 고창도 맛있고, 밥, 치킨, 막 이런 게 있네. 너무 많다. 뭐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뭐 먹어야 되죠, 여러분? 시금치 피자 맛있는데. 제육볶음도 맛있고, 도가니탕도 맛있는데, 너무 비싸요. 감자탕 맛있겠다. 최근에 뉴가 감자탕을 그렇게 먹고 싶다 했었는데. 나도 먹고 싶네, 갑자기. 혼자 먹을 거야. 그래야 될것 같아요. 엄마 회사에 있다가 멤버들도 다른 스케줄 하다가 아마 숙소로 가지 않을까요? 저는 또 혼자 해야 될게 있어갖고.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 좋은데, 활동 때
너무 많이 먹었어요. 이번 활동 말고 저번 활동 때. 이게 저희가 활동 때 진짜 많이 먹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 활동 때마다. 그러면은 당분간 진짜 그 음식을 먹기가 너무 싫어져요. 활동하면서 계속 먹으니까. 근데 김치볶음밥이 그랬었어요. 이번 활동은 아니었지만. 여러분들도 저녁 뭐 드실 건지 찾으셨죠? 그냥 문어볶음밥 맛있겠다. 모르겠다. 그냥 좀 있다가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거에서 진짜 배고프면 딱 그거 아시죠? 아 이거 먹어야겠다 이렇게 딱 보이는 걸로 먹을래요. 호두과자 맛있겠다. 밥 먹어야 되는데 또 호두과자 이러고 있네. 호두과자 맛있네. 돈가스 우동 맛있겠다. 집에 저 우동 사다 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아직 사다 놓은 지 한 일주일 넘었는데 아직도 못 먹고 있어요. 계속 활동하느라 못 먹었어요. 왜냐면 밤에 먹으면 아, 부를까? 계속 이러고 못 먹거든요. 받아라! 예! 죽였다. 이걸 이렇게 때렸어요. 때리고 나서 신발로 내려쳤어요. 손 물렸나? 여러분 다 배고프시죠? 모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제 눈에 보이는 모기도 한 두 마리 또 있어요. 모기는 정말 싫어요. 손 씻고 싶다. 여러분 또 멈췄었어요. 지금 몇 시지? 벌써? 6시 50분이에요? 저 브이로그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저 얼마나 있죠? 벌써 이렇게나 됐다니. 몰랐어. 한 시간 했어요. 아, 왜냐면 저 조금 있으면 그 저 다른 뭐 해야 돼서. 근데 저는 아직 한 5시 조금 넘었나 이러고 있었어요. 또 이렇게 아까 전에 시작할 때도 나 해가 떠 있었는데 아니요 5분 정도 했어. 거짓말.
거짓말쟁이. 10분. 3분. 1분 했어요. 거짓말. 5시에 켰어요. 저? 아니요. 5시에 켰으면 벌써 1시간 50분이나 한 거예요. 말도 안 돼. 1분 1초 네가 그리워. 그거 노예어 제 파트 아니야? 그립도 보여줘요? 이거 저번에 보여드린 거. 원래 제가 요즘 모기! 보셨죠 방금? 제 머리에 모기. 감히 내 머리에 앉아? 너가? 화가 난다. 너무 이 너무 많아. 가만두지 않겠어. 한 마리 더 죽이긴 했어요. 나 모기가 왜 이렇게 많이 물릴까? 여러분, 모기는 혼나야 돼요. 모기는 정말 혼나야 돼요. 나쁜 모기. 끝나면 엄마가 전화하래요.